누가 이 집안에 신이랍시고 뭐를 만졌어, 건드렸어? 엄마 뭐 했어? 지금 저희 딸. 딸? 네. 잘못 건드려놨어. 집안. 집안에 식구들 올케가, 엄마 올케도 신을 받았어요. 하고 있어? 네. 근데 잘 나가? 그렇지도 않아 보여. 그러니까 재작년에 신을 받고, 얘하고 우리 딸이 엄마네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1층에다 신장을 차렸어요. 집을 짓고. 네. 1층에 신장을 모셨는데, 우리 딸은 이제. 뒤집어졌어. 우리 딸은 사실 어릴 때부터 빙의했고, 테마, 유명한 법사를 테마치료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신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얘가 거기서 좀 귀신을 본 거야, 그 엄마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우리 올케 보고, 저 귀신이다. 신 아니다. 이 친구한테. 아니. 아, 딸, 딸. 딸이, 이제, 올케 부인한테. 네. 역으로. 엄마, 애정모 신 아니야. 맞아, 이거 잘못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은, 다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신병이 너무 심해갖고 원래 단지를 모셔야 돼갖고 1월달에 단지를 모시러 갔다가 신이 거의 다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아직 23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어리게 제가 이제 조금 거부를 하는데 단지는 못 모신대요.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했었거든요. 단지를 모셔서 될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기대를 해요. 풀이를 해야 돼요. 네. 이 친구가.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된 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잘못 건드린 거는 잘못 건드린 게 뭐냐면 나는 솔직히 그 올케분이 뭔가 지금 뭐 신당도 잘하고 활동은 합니다라고 얘기할지언정 그 신과 이 신은 달라. 그쪽 아무리 올케잖아. 그쪽 분이 신을 모셨어도 엄마는 우리 아드님 지금 성도 모르고 엄마 뭐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데 나 저쪽 밖에 앉아있을 때부터 아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 같이 들어가도 얘기하는데 막 그때부터 막 속이 난리가 난 거야. 네, 지금 맞아요. 제정신이 아니고 무기력하고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당연하지. 왜? 이미 이 친구는 탁해져 있어. 근데 한 번 더 그때 우리 신유단이 하는 걸 때 이제 그거 했잖아요. 우리 딸이 먼저 그땐 더 까맸어요. 우리가 옛날 우리 딸 빙의 걸릴 때. 그래서 우리 딸이 그때 이제 신유도 오셔갖고 할머니가 이렇게 다 걷어주더라고요. 근데 이미 얘가 엄마, 우리 엄마랑 가면 귀신을 보고. 가면 안 돼. 거기 같이 계신다며.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딸도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따님이 자리가 잡혀있지 않는 상태예요. 네, 아무리 신이 계셔도 이미 이 친구는 기문이 너무 아기 때부터 열려 있었어. 솔직히 태어났을 때부터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내리 찍는다라고 하죠. 우리 딸. 그렇게 열려도 아세요? 그냥 보여 그게.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진짜 정말 엄마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 왜 내가? 도대체 우리 애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힘들고 아파야 되나? 엄마가 그 세월을 너무 지켜보면 솔직히 엄마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도대체 왜 이게 뭔데? 근데 우리 따님이 지금 어쨌든 그냥 데리고 오진 않으셨지만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걔가 이제 신을 정식으로 모신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내 몸주가 누군가 알아요. 다 들어오셔서 기도를 해요. 자다가도 할머니가 깨워서 기도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초키고 옥수컬해갖고 기도는 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미 그냥 나도 26에 받았거든 엄마. 근데 내가 이거를 안 거는 20살이었어. 내가 자각을 한 건. 이게 내 증상들이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걸 진짜 내 몸소 느낀 건 20살 때였었어요. 근데 나도 너무 젊은 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안 받고 싶고 뭐 하는 과정들이 이제 6년간 있었고 그 사이 결혼하고 아기도 낳는데 내 아들이 나보다 그걸 너무 일찍 겪고 너무 많이 아프다 보니 26살 때 내가 무릎을 꿇었어 신한테.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온 케이스야 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따님은요 시간을 솔직히 이렇게 벌릴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엄마는 최대한 늦게 시키고 싶은 거야. 이왕 할 거. 아니 저는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다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벌려놓은 거야. 시간 늘려놓은 거야. 몰랐는데. 근데 이게 벌전처럼 이 아이한테 화살이 너무 많이 갔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우리 아들도 아팠고 내 동생도 힘들었고 내 동생이랑 원래 나랑 누가 봤냐 이거였는데 내 동생은 자기 스스로가 아예 거부하고 그냥 이것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야. 스스로 깨우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간 케이스고 내 동생은 지금 괜찮아. 걔도 뭐 내가 내림받아놓고 굿하면서 많이 풀어주고 했어요. 걔도 할머니가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기 아드님은요. 지금 나는 진짜 이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누나는 깨우치기라도 해. 네, 누나는 이제 작년에 퇴마했다가 이제 나처럼 보이고 들리고 이제 다 그냥 진짜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오면 본인 스스로 그걸 알아. 이미 그 신에서 보호가 돼. 네, 맞아. 이 아이가 신과 소통을 해요. 지금 이 친구는 몰라. 그냥 신 가물인 거야. 그냥 혼이 들어올 수 있는 몸인 것뿐이지 누나처럼 이게 뭐가 뭔지는 몰라. 근데 존재들은 왔다 갔다 해. 퍼주든 신이든 왔다 갔다 해. 왕래를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에는 신이 안 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이게 그 귀신들의 조화도 분명히 있지만 내 스스로한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겪어야 되며 내가 왜 이런 상태이며 나도 내 스스로가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싶고 막 뭔가 폭력적으로 하고 말을 험하게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는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학교도 학교 생활도 못하고 왜 학교 들어가면 가잖아 그러면 너무 화가 나거든. 그래? 맞아 아니야. 근데 이 화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솔직히 기분 좋은 감정이 그렇게 얼마 생기진 않죠. 가끔 뭔가 땡기고 막 뭐가 먹고 싶고 할 때는 갑자기 애기처럼 막 여기서 즐겁긴 하나 그게 딱 내려가 버리면 화가 나. 그래서 엄마가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돼. 딸을 안주를 시켜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왕래하는 신들이 분명히 있어. 이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아빠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은 자기가 이제 할머니 이제 어디 우리 윤 씨 우리 아빠 주친 때 외가 쪽인 거. 그렇게 딸 얘기를 하자 엄마 외가 쪽 할 것 같아. 근데 신은 거의 외줄에서 오는 오와 처음에는. 그럼 얘는 뭐? 그러니까 얘도 신가물인 건 맞죠? 네. 그래서 신의 몸주가 될 수 있는 몸이라든가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의 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몸을 왕래하는 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솔직히 남자로 보여. 할아버지. 본인이 느껴? 느끼는 게 있어? 그냥 어떤 기분이 들어? 할머니 집에서 잘 때는 귀신도 보는데요. 가을도 많이 눌리고 잘 때 눈 감잖아요. 그러면 뭔가 제 몸 안에서 말하는 소리 같은 거 뭔 줄 알아요? 어떤 거예요? 몸 안에서 누군가 말을 해요. 뭐라고? 남자인 거 같아? 여자? 네, 남자인 거 맞지? 근데 남자인 거 같은 사람이 말을 몸 안에서 하다가 막 눈을 감아도 그 앞에 모습들이 형태가 보이지? 보여요. 그러면 어떤 모습인 것 같아? 뚜렷하게는 안 보여도 뭐 형태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연령층이 어느 정도 보여요? 때마다 다른데 남자만 주로 보신 그냥 좀 되게 무섭게 생긴 애들이거나 귀신같이 생겼거나 제 앞에 있는 모습이 똑같이 보여요. 그냥 눈을 감아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 자신이 너가 보인다는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요. 할아버지 조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약간 그 조상이 조금 신처럼 보이는 그런 남자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이분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이 이게 다르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엄마 줄기와 이 친구의 아버지 줄기를 같이 달고 있고 여기 따님분은 또 엄마 줄기와 다른 아버지의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돌아가셔서 제일 심하게 4년 전에 돌아가셨고 4, 5년 됐거든요. 그 천도제를 했는데 절에서 되게 잘못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자살해가지고 그리고 그럼 준비가 비밀 엄청 됐어요. 천도제를 해줘야 돼요. 그죠.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구수로. 구수로 했어요. 맞아요. 다시. 그때 준이가 너무 심하게 지기를 받아갖고 근데 그때도 비인 줄 알았죠. 비인은 아니고 신의 몸주인 그러니까 때문에 당연히 거. 혼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몸이니까 가서 나를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풀이를 해준 게 너무 다행인데
지금 딸이 받고 싶지 않아 하니까 아직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시간을 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그 단지 했던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정상생활을 좀 하는 거야 그냥. 그나마 자기가 그거를 인정을 하니까. 그나마 내 신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잠깐 잠시 이렇게 멈춰졌지만 잠을 안 심풀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계속 잠을 못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심풀이가 못 되다 보니까 내 몸주에 내 할머니라든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명, 그러니까 조상 쪽에서 오는 신들은 내 손자야, 내 새끼야.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안정을 시켜주지만 또 다른 존재의 신들 있어. 강하게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명을 풀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은 당연히 다른 식구들한테 그래서 소원은 잘 가. 그쵸? 저는 지금도 미용실 다니는데 진짜 항상 하루 벌어 그냥 많이 버는데도 자꾸 나가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신의 몸주가 될 수 있는 몸은 맞는데 너무 그 어두운 기운에 치여 있어서 인간의 그 기력이라는 게 없어. 없어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이미 너무,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영이 맑다 보니까 그런 존재들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이고 더 흡탁하게 빨리 흐려질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솔직히 엄마가 힘드실 거야. 따님만 푼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또 시키자니 그것도 아니야. 얘는 또 이게 성격적으로 그게 못해. 그러니까 따님은 따님대로 이거를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누나야, 그래도 누나야. 피가 아예 안 섞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신의 신줄을 이 친구한테 같이 빌어서 땡길 수 있는 건 땡기고,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땡겨지지 않아. 나도 거의 한 6, 7년 정도를 내가 무당생활을 하면서 내 동생이 그때부터 조금 서서히 괜찮아졌거든요. 막 지가 먼저 꿈꾸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어디서는 제가 받으래요. 저는 뭐 들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근데 원래 제가 받았었는데 이게. 근데 이미 엄마가 너무 그걸 지나온 것 같아 나는. 근데 난 몰랐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딸이 저 정도까지고 자기가 막 우리 할머니라고 빌고 있고 안 재우고 막 내 동자라고 하고 나랑 소통을 이미 다 해놨는데 너 하지마, 엄마가 그냥 할게. 엄마가 하면서 얘네 거 다 끌고 갈게 라고 하면 엄마 신싸움 해야 돼. 양쪽으로 다. 너 신 아니야. 너 내보내야 돼 라고 얘기를 이 아이한테 하면 얘가 화가 날 수도 있어. 짜증이 나고. 허주야, 너 허주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얘한테 뭔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 가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화가 나서 이 친구한테 그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어리지만 본인도 이거를 좀 잘 어른들이랑 상의를 해서 좀 잘 헤쳐서 나가야 돼. 그러면 결국 우리 딸이 빨리 받을 수밖에 없네. 첫 번째로는 그게 우선인 것 같고. 본인이 형님이 자꾸 부정을 하니까 그때도 가져냈잖아요. 이제 가긴 가? 같이? 할 때? 따라는 와? 예? 아니요. 그때 마지막 신이 나들었을 때 그 할머니가 내가 봤을 때 웬만한 데는 자기가 이해 안 들어와. 입학을 다 했어? 네, 다 했어. 그럼 끝난 건데. 네, 본인이 그 신법을 다 찾아서 다 뭔가 그 법상도 놀래더라고요. 너무 이게 차버린 거야. 완전 찼어요. 근데 완전 차버린 상태에서 이 시기를 너무 많이 놓치면 이게 또 분산돼 버린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 3개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따님이랑 잘 얘기를 해보고 얘는 얘대로 또 케어를 하시고 얘는 얘대로 케어를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는 엄마 힘드실 거야. 뭔가 자리를 잡아놔도. 안정이 될 때까지, 자정이 될 때까지 2, 3년의 시간이라는 게 또 있어. 진짜 힘들다. 그치, 힘들지. 그러니까 조금 너무 깊이 온 거야, 시간은. 그런 건 우리 오빠가 신을 받고 나서 지금 작년에 거기 있었다. 거기 관계 문제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그런 거. 이미 이제 신의 가물이고 그런 몸주인 건 맞아서 애가 영이 맑고 이제 기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거길 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기 탓은 100% 못 하겠지만
가셔가지고 이제 뭔가 신적인 존재의 기운도 건드려 놨을 거고 모셔놓은 집이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왕래를 하면서. 왜냐면 내가 그걸 겪었거든.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사촌 이모를 만났는데 이모가 무당이 된지 얼마 안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증상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몰랐지. 그 이모를 만나면서 이게 터져버린 거야. 말문이 다 터져버렸어요. 울면서. 그리고 그 이모가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모네 신당에서 나를 데리고 있었어, 몇 개월 동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다 오신 거야. 왔는데 거기에서 해결을 안 보니까 이제 그 이모네 법당에서 뭐 내가 뭐 이모 가리도 잡아준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야. 그러면서 나도 이제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갔으니 더 자극이 많이 된 거지. 근데 그분이 이제 잘 대처를 해주시고 하셨으면 또 이렇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었지만 신액이었다면서. 그때 당시에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라며. 그건 모르지. 그럼 차라리 뭐 조카가 왔는데, 이렇게, 아이가 증상이 있고, 뭐 누구라도 선생님이라도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또 다를 건데 그게 안 돼. 우리 딸도 그 이럴 때 하자마자 어디서 했어요? 저 전주야. 아, 그러니까 올케에서 한게 아니죠? 아니에요. 어. 근데 또 우리 올케가 내려와서 보더니 신 아니고 신 싸움 하는 거야. 신 싸움. 그래. 근데 이제 우리 딸은 그때 할머니가 딱 앞에 앉아 계시다거든. 근데 그거를 못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따님도 아직까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이 하는 말이 본인은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어, 가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힘든 거고, 분명히 이길 왔었을 때는 스승님이 돼줄 수 있는 뭐 친엄마라든가 이런 존재가 분명히 필요해. 네, 맞아요. 아직까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그게 내 인간의 삶이 좀 재밌고 하고 싶은 건 나도 그래서 6년을 길게 온 거야. 근데 내 새끼가 딱 생겼는데 애가 애기 때부터 아프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릎을 꿇은 것뿐이야. 아마 내가 애기가 안 생기고 애기가 없었다면 결혼도 안 했으면 나도 아마 아직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싶어. 애기가 아팠을 때, 애기가 배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막 들리긴 들리고 나? 그러셨었어요. 그치. 왜냐면 이미 나는 애기 가지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게 애기 가졌을 때에는 잠시 그게 조금 머물러지더라. 삼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딱 애기 놓고 100일째 되는 날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더니 애기가 아픈 거야. 9개월 만에. 그래서 9개월 때부터 계속 4살까지 입원했어. 주기적으로. 근데 병명이 없어. 그냥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피 검사 수치 보면 다 정상적이지 않고 애가 면역력이 없는 상태여서 1인실에 역격리했어. 왜냐면 세균에 취약하니까. 근데 병명이 없어. 치료제도 없어. 병명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신 그렇게 받고 있었어. 나서부터 아. 너무 잘. 지금 막 체격도 이만하고 14살이거든? 체격도 이만하고 그 뒤로 그런 것 때문에 입원을 해보질 않았어. 나도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믿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 애기 때문에 한 건데 우리 애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계속 받으라고 신을 받으라고 압박을 줘요. 그 안에서 뭐가. 나는 압박을 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 분이랑 소통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나한테 제3자가 얘기하듯이 대화를 했어. 내 속에서. 누나가 아마 그러고 네, 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아 나는 무당이 맞구나. 내 스스로 내가 알았어. 난 무당이야.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가서 전보면 무당이 왜 왔어? 이렇게 했고. 뭐 알잖아. 왜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조금 편안해지죠. 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뭐 편하지만 내 신명이 나 무당들은 다내 신명이 잘났어. 내 신명이 제일 최고야. 근데
어쨌든 신이 정말 제대로 자정이 돼 있는 곳이라든가 그러신 분들이 계신 분들은 허주가 발동을 못해요. 하더라도 오래 못 있어. 무서워. 힘들어. 이 기운이 편안해. 눈빛 달라졌죠. 얼굴도 웃고. 그러니까 거기를 갔을 때 얘가 이렇게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올케네 그 집에 가셨으면 이런 행동이 나와야지가 맞는데 여기 왔을 때 처음에 그냥 올라갔다고 갑자기 온몸을 그냥 그 닭살이 엄청 돋았고 있나서 그래가지고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약간 머물러 계신 것도 있고 비껴가는 저도 가끔 이제 뭔가 하고 있거나 그냥 있을 때 뭔가를 결정 짓거나 뭔가 할 때 뭔가 몸속에서 뭔가 제 목소리로 말하거든요. 괜찮아. 아니 싫은데 약간 이렇게 식으로 막 얘한테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정신이 획가닥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이제 정말 신이라고 100% 모셔서 이렇게 해야 될 분이랑 대화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척하시는 분이랑 대화하는 게 좀 있어. 그거를 좀 잡아줘야 돼.